나는 제품 디자이너이다. 제품은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생산자가 생산하는 것입니다. 그런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사용자와 시대를 대변하는 제품의 진화를 책임지고 있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조명은 공간의 한 요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독립적으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공간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때 조명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그 디자인의 가치가 빛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공간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좋은 가구들로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조명을 잘 써야 그 요소들이 더 조화롭게 보여지고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서의 공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저희 아구가 추구해야 될 조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답인데요. 그 유통의 과정에 의해서 사실은 장식 조명과 건축 조명이라고 나눠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, 예전에는 사무실은 사무실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, 집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었다면, 지금은 그런 것들을 뭐 섞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경계가 이제 흐물어진 거죠. 그 사이에서 당연히 그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가들이나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 동안 어떤 조명을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,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향이 건축 조명의 역할도 하지만 장식적인 부분도 충족시켜줄 수 있고, 또 장식적인 조명이지만 건축 조명처럼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조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. 저희 제품 중에 핀치라는 컬렉션이 있는데요. 도면이라는 건 수치화돼서 이제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, 그 곡선이 디자이너가 의도한 감성을 100% 담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. 더더군다나 이제 공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 엔지니어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러다 보니 저희가 원하는 정확한 느낌이 표현이 안 됐었고, 저는 그거를 약 20개의 컵으로 끊어서 제가 직접 그려서 가지고 갔고, 가져갔을 때 엔지니어들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. 그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. 할수 있지만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운 건 하기 싫다는 의미인 건지, 아니면 할수 있지만 우리의 설비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인지, 아니면 이거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테크닉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거라는 것인지, 그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되고요. 거기에 대해서 도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플랜 A면 플랜 B, C를 많이 준비해가서 거기에 대해서 안 된다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같이 제공해야 되는 거고, 그랬을 때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해보자,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, 다행히 결과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오히려 제 공장들은 저희를 더 신뢰하고 저희한테 의지를 하게 되죠. 햇조명이라는 거를 직접 디자인해서 생산해서 유통까지 해보면서 디자이너의 이 의도가 소비자까지 온전히 전달되기에는 얼마나 많은 과정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야 되는지를 깨달았었고, 햇조명을 디자인하면서 조명갓을 모자로 대체시켰는데, 모자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사용해왔고 그 기간 동안에 모자라고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수많은 이미지들이 쌓여있고, 그런 오브젝트들을 교차시켜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혀 다른 이제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고,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여성도 떠오를 수 있고 뭐 해변가도 떠오를 수 있고,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이미지들과 그런 것들이 있는데, 기존의 조명이 가질 수 없었던 이미지들을 같이 이제 불러오는 작업이었고, 어떤 시각적인 미 말고 어떤 정보에 의한 미, 상상에 의한 미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새로운 시도였던 거였고요. 저는 제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. 지금 현재 우리 존재하는 모든 제품, 도구,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물건에 대해서 그걸 관찰하고 그 물건이 왜 만들어졌는지,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찰하는 것이 너무 좋고,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해왔고 솔루션을 찾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일상에 적용되는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. 저는 불과 40여 년을 살았고 20여 년의 디자인을 했습니다.
근데 인류가 디자인을 하고 또 심지어 그 넘어서 도구를 진화시킨 과정을 본다면 불과 40년, 20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디자인과 모든 제품을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서 제가 하지 못하는 고민들을 좀 같이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